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 쏘니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33번째 시간은요. I am sick of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자, I am sick of 굉장히 간단한 표현인데요.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I am sick은요. 자, 이게 I'm으로 줄였지만 원래는 나는 아파. 아픈 건 나야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I am sick 이렇게 말하면 되죠. 뭐 때문에 아프냐면요. 감기 때문에 아파.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어저께 너무 무리해서 아파. 이런 이유를 달 수도 있겠지만 of가 붙게 되면요. 그런 식으로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 무엇에 관해서 난 너무 지겨워라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예문을 보면요. I am sick of studying. 자, 보세요. I am sick. 나는 아픈데 of studying. 어? of studying이 붙으면 of가 붙으면 이게 아픈 게 아니라고 했죠. 지겹다는 표현으로 바뀐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I am sick of studying. 여러분 지겨워하시는 명사 아무거나 한번 대볼까요?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요. rain이 지겨워. I am sick of rain.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. 혹은 나는 네가 너무 지겨워 이렇게 얘기하려면요. I am sick of you 이렇게 하셔도 되죠. 사실은 I am sick of면 그 훌륭한 충분한 표현이지만 sick 한 다음에요. and tired를 붙여서 더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. 난 너 때문에 정말 지겹고 힘들고 지겨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. I am sick and tired of you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.